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신 능력이
원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친구들과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마스크를 쓰며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처럼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거짓 없고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를 다짐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수진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위로와 복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면 비눗방울 놀이를 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 후 비눗방울 놀이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엄마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보고 싫어할까봐 치우라는 마음을 주셨다. 치웠더니 엄마가 기뻐하셨다. 생각나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출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해 올 템 프로젝트.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구부러 가운데에 오니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약속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멀리서 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 외국인의 말을 듣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요. 바로 듣자마자 믿어줬어요. 할렐루야! 저는 누구보다 이 사람들 마음을 알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바나바도 여러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제가 다소로 바울을 만나러 갔을 때 바울이 저를 참 반가워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확신하며 외치는 바울을 보니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그러네요. 다시 길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욱 빨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어. 당신들은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야. 우리 해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많지만 변치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제 다음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가야죠. 예, 저희 갈 겁니다. 무엇도 저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우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부터 어린이국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QR코드 목걸이도 잘 챙겨와 주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QR코드 목걸이가 오지 않아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장소에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환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셨잖아요.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셨는데요. 사울에게 가기 싫어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이렇게 사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유대인의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부를게요.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 동안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훨씬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지도를 같이 볼게요.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바보라는 곳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과는 다른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경기도 광주가 있고 또 전라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이름은 같은데 다른 지역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왔던 곳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꽤 긴 여정이었겠죠? 우리 친구들이 앞에 연극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았는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이후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나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니 그의 마음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본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랐는지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질릴 정도였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친구들은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나바를요, 제우스라고 불렀고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심지어는요,
제우스 신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가져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소리쳤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루스드라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싶은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끝없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러한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든 선교 여행을 계속했어요.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괴롭히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나요? 무려 168개국에 2만 2천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나라로 가서 살고 있으신데요. 문화도 언어도 전혀 다른 선교지에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먼 길을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날 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그분들이 묻혀있는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감사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 초등래퍼와 위즈키즈랜드 잘 보고 있나요? 이번 주에 위즈키즈랜드의 주제는 목이 긴 기린은 어떻게 물을 마시나요? 라는 것이었어요. 답이 궁금한 친구들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동물들도요, 종류대로 참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지 않고 꼭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이 날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오늘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에 이제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을 맞아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땅에도 속히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신나는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오늘의 암송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잠깐!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다 알고 있죠? 이방인은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이방 땅은 다른 나라, 외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바로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느 곳이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웠을까요? 이제 10초 줄 테니까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외워보세요. 말씀 가려주세요. 자, 천천히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암송 말씀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광고 들으러 가볼까요? 샬롬. 이번 주는 어떤 핫한 어린이극 소식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등반 소식이 있어요. 2년 1부 1학년 4반 최루와 어린이입니다. 최루와 어린이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국 현장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유년부는 비전센터 3층 누가 예배실에서, 초등부는 비전센터 2층 두기고 예배실에서, 소년부는 비전센터 4층 디모데 예배실에서, 시간은 1부는 9시, 2부는 11시, 3부는 오후 1시에 드려집니다. 선한목자교회 교회 홈페이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서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잘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자, 이제 준 분반으로 모여볼까요?